제가 들려드릴 28번째 책 이야기는 헨리 제임스의 소설 데이지 밀러입니다. 헨리 제임스는 미국 작가고요. 미국 현대문학의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부유하고 명망있는 가문 출신으로 사는 동안 많은 걸 누렸어요. 외국 생활도 많이 했고 여행도 자주 다녀서 그의 작품에는 그런 환경이 잘 드러납니다. 버지니아 울프나 제임스 조이스 같은 작가들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글을 쓰는데요. 헨리 제임스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암흑의 핵심의 작가 조셉 콘래드도 자신이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는 헨리 제임스다라고 말했어요. 대표작은 유명한 소설 여인의 초상이고요. 그를 가장 유명하게 한 작품은 바로 이 데이지 밀러입니다.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아메리카와 유럽 양쪽에서 인기를 고루 누렸어요. 이 책이 나오던 시기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갖고 태어난 배경이 중요시되던 유럽 사회에서 자유분방함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자각의 필요성도 있었어요. 단지 데이지 밀러라는 한 미국 여성의 평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다뤘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헨리 제임스는 산문 소설이 대가답게 설명으로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가급적 재미있게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주인공 이름은 윈터본입니다. 윈터본은 미국의 상류층 가문 출신으로 청소년 시절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학교를 다녔고 나중에 대학도 제네바에서 다녔어요. 그는 현재 27살이고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직업은 책에 확실히 나오진 않고요. 친구들이 그가 제네바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곤 하는데요. 뭐 거기까지 외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윈터본은 상냥하고 예의 있고 품위 있는 상류층 자제다운 젊은이에요. 그는 친척인 코스텔로 부인을 방문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부베라는 곳에 왔어요. 부베는 작은 마을이고요.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지로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호텔이 많은데요. 눈부시게 푸른 호숫가 주변에 하얀 발코니를 갖추고 지붕에는 12개의 깃발이 펄럭이는 최신식 고급 호텔부터 스위스풍이 오래된 펜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어요. 윈터본이 만날 친척인 코스텔로 부인은 그 호텔들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트루아크론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지금은 6월이었고요. 이 시기엔 특히 미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죠. 멋쟁이 아가씨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소리와 모슬린 옷자락이 사락사락 스치는 소리, 아침부터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댄스 음악 소리,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온종일 끊이지 않았어요. 그가 데이지 밀러를 만난 건 아침 식사 후 정원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그녀는 무수한 주름 장식과 엷은색 리본이 달린 흰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기가 막힌 미인이었죠. 윈터본은 한눈에 그녀의 외모에 반해버립니다. 데이지도 미국인이에요. 어머니와 10살쯤 된 남동생 랜돌프와 같이 여행 중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의 스키 넥터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세울 가문은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데이지는 눈에 띌 정도의 아름다움과 전형적인 미국 여성스러운 발랄함을 갖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전통과 품위를 따지느라 다소 고리타분한 유럽에서 지내온 윈터본에게 젊은 여성의 그런 활기는 신선했어요. 처음 인사를 나누자마자 데이지는 윈터본에게 친근하게 말을 했고 윈터본은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는 건 몇 년 만이었죠. 그녀는 제잘거린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말을 많이 했고요. 입술과 눈을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자신이 유럽에서의 행적과 계획, 어머니와 동생의 행적까지 전부 이야기했고 그들이 묵었던 다양한 호텔에 대해서도 일일이 열거했어요. 사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신사들이 사교 모임에 많이 갔던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 태도가 윈터본을 살짝 당황스럽게 하긴 했어도 그녀의 금발머리와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워서 자리를 뜰 수 없었죠. 그는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고 몇 가지 알아차린 게 있었어요. 그녀는 분명히 바람둥이일 것이고 고집도 있을 것이고 표정이 풍부하지는 않아서 살짝 천박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위험한 여자는 아니고 또 전혀 때가 묻지 않은 그저 예쁜 미국인 아가씨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는 그녀와 시영성이라는 고성을 함께 가보기로 약속합니다. 윈터본의 친척 코스텔로 부인은 부유한 미망인이었고요. 대단히 저명한 사람으로 품위를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조카인 윈터본이 데이지를 만났다고 하자 그 데이지와 그녀 가족에 대한 평판을 전해줍니다. 도시 사교계의 세분화된 계급 구성으로 볼 때 데이지 밀러의 가문은 대체적으로 위치가 낮고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조카가 교양이라고는 전혀 없는 미국인 아가씨들과 괜히 어울리지 않았으면 했죠. 데이지는 코스텔로 부인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낮은 평가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마치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였어요. 그는 이 일로 데이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봐 걱정하면서 그녀를 위로해줄 목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유쾌한 속셈까지 갔습니다. 코스텔러 부인의 말처럼 그녀가 어느 정도 천박함을 갖긴 했지만 그 천박함 속에 자신만이 독특하고 섬세한 우아함을 지녔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데이지의 어머니를 만나요. 그 어머니는 낯을 가리는 듯이 보였고 윈터본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인 데이지에 대해서 그리 구속을 하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방임하고 있었어요. 그는 데이지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고 그들은 같이 시옹성을 구경하러 갑니다. 여행 중에 그녀는 생기에 넘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외모였으므로 시선을 많이 받을 때도 당당했어요. 자신이 동반자인 데이지가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받는 게 윈터버는 은근히 좋았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선 반드시 구실을 찾아내서 말했고, 윈터버의 신상에 대해서도 느닷없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간 시옹성은 유서 깊은 곳이었고, 그가 그 성에 갇혀 있었던 시인 보니발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의 박식함에 놀라면서도 한쪽으로 흘려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주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화제에 꽂히면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화제에만 매달렸고, 논리성과는 거리가 멀었죠. 자기 가족은 이후에 로마로 여행을 갈 건데 윈터번이 동생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윈터번은 약속이 있어서 하루 이틀 내에 제네바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놀라죠. 이제 만남의 시작인데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것에 경악했어요. 그녀는 제네바로 가는 게 정말인지를 연이어 물었고, 이후부터는 시옹성의 진귀한 구경거리나 호수의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녀의 관심은 온통 윈터본이 돌아간다는 제네바에 꽂혀 있었지요. 그가 서둘러 제네바로 돌아가려는 건 당연히 여자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고요. 그 수수께끼 미인에 대해서 공격을 퍼부었지요. 그는 데이지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에 대한 그녀의 신속한 귀납적 추리력이 놀랍기도 했고요. 그 적나라한 농담이 재밌기도 했어요. 그는 앞으로 로마에 갈 계획이 있으면 그때 그녀를 찾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윈터브는 다음날 제네바로 떠났다가 시간이 흘러서 1월 말경 로마로 갔어요. 거기에는 수주일 전부터 로마에 머물고 있던 코스텔러 부인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데이지가 로마에 있었으므로 그녀를 보러 간 거라고 할수 있었지요. 코스텔러 부인은 데이지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삼류 이탈리아인들과 숱한 화제를 부리며 야단스럽게 어울려 다닌다는 거였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건 유럽의 고상한 계층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이 천박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는 그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탈리아 남자들과 만나고 있는 그 현실을 접하자 화가 났어요. 워커 부인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녀는 미국인으로 코스텔러 부인과 같은 상류층 여성이에요. 마침 그녀도 로마에 와 있었는데 그곳 사교계에 영향력이 꽤 있었죠. 그녀의 명성답게 파티를 자주 열고 있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은 유럽 사교계를 연구 조사하는 일에 매진하는 미국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윈터보는 워커 부인의 집에서 데이지를 만납니다. 데이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요. 윈터본을 만나자 지난번 부베에서 그가 야박했었다며 섭섭함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해요. 그녀를 빨리 만나기 위해 볼로냐에도 피렌체에도 들리지 않고 곧장 로마로 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에 좀 화가 났죠. 그는 어느 동포로부터 들었던 말, 미국 여자들, 특히 예쁜 여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요구가 많으면서 동시에 가장 배은망덕한 족속이라는 말을 상기합니다. 데이지가 최근에 자주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이름은 조바넬리예요. 데이지는 조바넬리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남이며 굉장히 똑똑하고 멋진 사람임을 강조해요. 하지만 조바넬리를 만나본 윈터버는 그가 단지 영리한 모방꾼에다가 잘 떠들고 농담을 즐기고 그럴싸한 인물로 행세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아마도 수많은 미국인 상속녀를 상대하느라 영어를 재치 있게 할수 있게 훈련했을 것임을 알아차리죠. 근데 조바넬리는 실제로 잘생겼어요. 하지만 데이지에게 정중한 헛소리를 들어놓았고 그걸 듣는 데이지 만족스러워하는 태도는 불쾌했죠. 천안 출신처럼 보이는 외국 남자와 환한 대낮에 로마의 가장 번잡한 곳에서 미래를 즐기던 그녀. 그런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게 오히려 극단적인 냉소주의 한 증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또 데이지가 조바넬리와 만나는 자리에 자신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초조해하는 기색조차 없다는 사실도 기분 나빴고요. 데이지의 자유분방한 행동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고 온갖 소문이 나더라도 데이지는 개의치 않아 했어요. 그녀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당당하고 용감해 보였어요. 워커 부인은 윈터본에게 데이지의 흉을 많이 보는데요. 데이지가 아무 남자하고 어울려 시시닥거리고 정체불명의 이탈리아 남자들과 구석진 자리에 같이 앉아 있고
파트너와 저녁 내내 춤을 추고요. 또 밤 11시에 집으로 방문객을 맞아들인다고도 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딸의 손님이 집에 오면 오히려 자리를 피해준다는 말도 했어요. 워커부인은 데이지 같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강하게 충고합니다. 얼마 후 워커부인이 주최하는 파티가 열렸어요. 데이지도 초대를 받습니다. 워커부인은 데이지 정도의 여자를 자신이 파티에 초대하는 건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를 초대한 건 아량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티날 데이지는 조금 늦게 조바넬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참석자들이 관심을 한몸에 받습니다. 그녀가 늦은 이유는 노래를 잘하는 조바넬리가 파티에서 부를 노래를 연습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어요. 조바넬리는 노래를 불렀고요. 데이지는 그가 피아노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노래 솜씨에 대한 뜨거운 찬사를 공공연히 늘어놓았던 그녀답지 않게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떠들고 있었어요. 워커 부인은 데이지의 이런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했고 불쾌감을 드러냈지요. 윈터보는 데이지를 조바넬리 같은 남자에게서 구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으나 데이지 어머니는 딸이 조바넬리와 매일 붙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둘의 사이를 정식으로 인정했고 자신이 보기에 그들은 약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어요. 이제 윈터보는 데이지를 우연이라도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그녀를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 그곳에 초대되어 온 그녀를 보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데이지를 자신들이 집에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녀를 멀리하는 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자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윈터보는 데이지가 이 모든 차가운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는 데이지의 이런 반항적인 태도가 자신이 순수성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분별 없는 불의 어린 여자라는 데서 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윈터보는 콜로세움에 가요. 내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은 관리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서 노숙자들로 들끓었던 적이 있었으므로 불결하고 전염성 질염이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데이지가 조바넬리와 있는 것을 봅니다. 멀리서도 그들이 대화가 들렸는데 그 대화는 수준 낮았고 형편없었어요. 그는 이제 그녀를 잊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신사로서 애써 존경심을 보일 필요가 없는 아가씨인 것이었어요. 이제껏 데이지 밀러를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토록 고심해왔던 자신에 대해서 화가 치밀었죠. 가차없이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그를 알아본 데이지는 그에게 다가와서 귀엽고 부드러운 태도로 말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상처 잃은 순진한 사람이 척하는 교활함으로 보였죠. 그녀는 윈터본에게 자신이 약혼에 관한 말을 믿었냐고 물었고 그는 당신이 약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이제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어서 이 말라리아의 소굴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 예방약을 먹으라는 충고도 합니다. 얼마 후 데이지가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윈터본은 그녀의 병세를 물어보기 위해 자주 찾아가는데요. 데이지 어머니는 데이지가 전해달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건 자신은 이탈리아인과 애초에 약속한 일이 없었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그녀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조문객의 숫자는 그녀의 행적으로 야기된 바 있는 추문들을 고려해볼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았어요. 조바넬리는 창백한 얼굴로 윈터본에게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아가씨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상냥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데이지는 절대 자신과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였다는 말도 하죠. 데이지의 무덤은 제정 로마 시대의 성벽 한 귀퉁이에 있는 신교도들이 조그만 공동묘지 내에 만들어졌어요. 삼나무와 무성한 봄꽃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윈터본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전해달라고 했던 그녀의 마지막 전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으므로 실수를 가끔 저지르게 된다고도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미국이 자유분방하다고는 해도 책을 보면 그렇지 않죠. 데이지를 만들어낸 국가 미국은 평가에 대해서는 인색했어요. 오히려 동포들이 더 데이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헨리 제임스는 전통에 사로잡힌 유럽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합니다. 미국은 온갖 나라 사람들이 모여 국가를 이루었지만 그 이질성에다가 얼마 안 되는 시간이 만들어낸 가문의 위상과 자본주의가 만든 계층이 입혀졌다고 생각되는데요. 마가렛 미첼이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 그들이 만든 새로운 계급 사회가 적나라하게 보이죠. 이게 아메리칸 드림의 먹칠을 한다 해도 지금까지 은근히 고수하고 있잖아요. 데이지는 그 위상에 정면 도전했을 수도 있고요.
자기 환경에서의 비상보다는 지금이 즐거움에 가치를 두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녀가 윈터본에게 약혼하지 않았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한건 반전으로 들립니다.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보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알아차렸지만 다시 자신이 세계 속에서 배워온 대로의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갈 윈터본이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모순투성이인 미국 그 자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품위, 교양, 행동의 기준, 이런 건 지금도 우리를 억압하고 있죠. 아니라고 해도 우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걸 해도 될까? 어떤 반응이 올까? 욕이나 먹지 않을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데이지를 평가했던 동포들이 무리해서 대부분 절대로 빠져있지 않다는 거죠. 보이는 나와 보여지는 나, 그리고 삼자의 시선은 끝나지 않을 숙제이며 굴레일 겁니다. 그걸로 인해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